같아서 이제 제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? 제가 원래 생각이 많은 성격인데 최근에 생각이 정말 많아졌을 때가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옛날로 돌아가 보니까 연습생 때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고 식생을 했을 때도 아주 조금 알아봐 주셨고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점점 원수들이 알아봐 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옛날에 연습생 했을 때나 식생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하나도 몰랐어요. 1도 몰랐어요.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게 책임감 있는 일이고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제가 아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요새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은 이제 저는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트와이스를 알아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데 그만큼 무슨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는데 정말 어떤 한마디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원스들은 걱정을 해주고 하는 걸 아는데 제가 지금만큼은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그리고 제가 더 원스들도 그렇고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저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아끼고 싶은데 그게 정말 책임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지금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있는 원스들이지만 앞으로는 항상 옆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그냥 옆에 있어준다는 게 정말 큰 힘이가 되고 그러거든요. 그때 한참 생각이 많았을 때는 내 눈앞에서 원수가 사라지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정말 원스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저희 회사 식구분들 모든 분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트와이스 멤버들이 옆에 있어줬던 게 너무너무 컸어서 저는 진짜 평생을 살아서 평생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해도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은 안전해지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더
정말 제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